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미진님께서 유체 분리하는 방법, 유체통 만들어서 유체통 관리하는 거, 뭐 여러 가지를 제가 통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한번 이제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우선 이 지금 바닥재가 지금 뭔가요? 혼합 바닥재입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거미진님이 직접 만든 것 같은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기능성 볼, 네 기능성 볼도 섞어놨고 이것저것 지금 넣었는데 일반 에코스를 쓰지 않고 이거 이렇게 혼합하는 이유가 뭐예요? 약간 곰팡이도 덜 생기고 지금까지 관리해보니까 네 그리고 물이 좀 늦게 마르는 것 같아요. 늦게 마르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지금 이제 거의 1년 동안 이제 이것저것 해보면서 바닥재 써봤는데 일반 에코스 쓰는 것보다는 이게 어때요? 일단 더 관리하기 편한 것 같아요. 관리하기 편해요? 네. 관리하기 편하다는 게 어떤 거예요? 에코스는 곰팡이 피면은 이제 확 퍼지는데 얘는 그런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아 덜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거는 이제 직접 해봐서 한 거예요. 지금 바닥재, 혼합재 바닥재 만들어 놓고 적셔놨어요. 지금 물이 많이 수북하게 있는데 우선 담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 개를 페크통 뚜껑을 그냥 주사기 핀으로 한 번에 뚫어버리네요. 거미진님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유체를 옮겨요. 제가 놀라워. 지금까지 제가 여러 직원이나 저보다 빨라요. 저보다 빠르고 지금 보시는 거 보이시죠? 지금 막 퍼 담는데? 네, 퍼 담아요. 막 그리고 뭔가를 집어넣습니다. 막 해면 스펀지 막 집어넣고 막 쌓아 올리네요. 지금 이렇게 막 쌓아 올려놓은 거 보이시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예전에 유체 이거 흙을 만들 때 흙을 손으로 넣어서 누르거나 뭐 이런 행동을 보이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어느 정도 깔려 있어요. 막 그냥 퍼 담았어요. 지금 퍼 담아서 일정하지도 않고 어느 부분은 아예 없는 부분도 있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담는 이유가 뭐예요? 그 흙을 꾹꾹 눌러 담으면 이제 곰팡이가 잘 생겨서 약간 공간 남겨두는. 아 그렇네요. 이거는 이제 직접 해보면서 경험해본 차인데 이렇게 하면 우선 누르지 않고 그냥 퍼 담으면 안에까지 공기가 통하고 지형도 되게 이제 일정하지 않고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네들이 타란툴라가 적응할 때 좀 더 잘 돼요. 그리고 관리할 때도 꾹꾹 누르거나 평평하게 만들지 않는 거 한 거보다 이렇게 해놓는 게 훨씬 더 유체 관리할 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요. 이런 걸 알아서 해보면서 직접 옮기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옮겨볼까요? 이번에는 로즈헤어 옮길 거고요. 로즈헤어 이거는 이제 브리더한테 들어온 개체예요. 브리더한테 들어온 개체고 지금 보신 것처럼 통에 담아서 시작을 하죠. 이유는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애들이 탈출했을 때 저 지금 담아져 있는 통 이거 이 통에서 애들이 기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기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 통 큰 통 하나 이 갈색 통에 넣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다 똑같아요. 뭐 아무리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통 없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무조건 탈출합니다. 한두 마리는 진짜 운이 좋으면 탈출 안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해보세요. 찍으니까 못했어요. 찍으니까 못해요? 네. 얼굴 안 나와요. 네. 지금 뭘로 옮기는 건가요? 뚜껑인데 손가락 등 뚜껑이에요. 자, 이 조그만 통에다가 직접적으로 수저나 이런 거보다는 훨씬 담기도 편하고 털어내는 방식으로 지금 유체들을 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궁금한 거 있을 수가 있는데 이 해면 스펀지를 왜 넣냐? 버러우나 나무위성은 이거 안 넣어요. 안 넣고 배해성만 넣습니다. 배해성만 넣고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 해면 스펀지, 건조 지역 그리고 먹이 주시대 여기 놔두시고 사시라고 놔두는 거고 지금 바닥이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버러우나 나무위성은 없어도 돼요. 젖어 있어도 아까 그냥 퍼 담은 거 봤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손으로 저렇게 저통 조그만 통에다 옮겨 남았다가 약간 털어서 너무 강하게 털지 않고 일정한 힘으로 하면 애들 충격 없이 애들이 옮겨가요. 그렇게 해서 좀 빠르게 옮기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오해하지 마세요. 애들한테 충격 많이 안 가게 톡톡 칩니다. 네, 긴장하셨어요? 아니요.
이렇게 지금처럼 탈출했을 때 다시 또 그 김에 옮겨서 다시 담는 거. 이런 식으로 옮겨주면 돼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우선 그만 담고. 아, 환기구멍은 왜 하나만 뚫었나요? 아, 이 바닥재가 빨리 마르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만 뚫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바닥재에는 물을 왜 이렇게 많이 적셔놨어요? 아, 물 주기 귀찮아서요? 아니요, 관리하기에는 텀이 좀 길어서. 아, 텀이 길어서? 네. 이렇게 물을 많이 줬을 때 애들이 뭐 죽거나 한 적이 있었나요? 완전 흥건하게 적시면은 한두 번 있었는데 이제는 그 물 양을 알아서 많이 없어요. 이제 일정한 양으로만 적셔서 사용하신다. 아, 그렇게 하면 애들이 죽지도 않고 관리가 된답니다. 하여튼 배에성 옮기는 거는 여기서 마무리시고요. 이어서 또 나무에성 옮길 때 한 번 더 보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네, 나무이성 어셈이에요. 어셈 나무이성 소형종, 중소형종들 같은 경우는 날고 물고 다 되고 이체 되면 관리를 하다가 이제 옮겨줘야 될 때 될 때 이제 저번에 영상에도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지금 앙커하고 유체랑 같이 있는 통이에요. 우선 성체를 옮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옮겨볼까요? 이거를 먹고 있는데 이게 지금 통에 유목이 고정되어 있어요. 이거를 풀어서 해야 되는데 한번 풀고 나서 다시 이어가도록 할게요. A few moments later. 피스 박혀있는 거 지금 풀었고요. 이제 풀고 어미를 다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뚱. 예, 보신 것처럼 큰 통, 그 다음에 옮길 통, 어미가 있었던 통, 이렇게 관리를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시고 우선 수컷, 암컷을 이렇게 성체를 빼주시고 나서 얘네들만 따로 관리해도 되고요. 어미랑 새끼가 있는 거를 같이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미를 빼고 새끼들만 또 관리하는 거, 짤 영상에서 보셨죠? 예, 먹이를 끼워서 귀뚜라미 죽여서 넣어주시면 애들이 여럿이 달라붙어서 먹죠? 그렇게 관리하는 방법. 그렇게 좀 관리하시다가 옮겨주시면 되는데, 바로 옮겨주시면 굳이 밥을 따로 주시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좀 오랫동안 방치한 경우 서로 정수포식해서 애들이 나중에 꺼내다 보면 이제 사이즈가 큰 애들도 있고, 작은 애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옮길 때는 빠르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애들을 옮기는 걸로 넘어갑니다. A few moments later. 이번에는 어셈 나무이성 유체 옮길 건데요. 우선 한 번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흙통에 담아져 있는 흙을 지금 물 젖어 있는 상태나 지금 돼 있는 거 담아져 있는 상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그냥 허 담아서 막 공간이 막 남아돌아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일반적으로 흙을 깔아서 바닥에 깔아서 적셔주는 것보단 제가 봤을 때는 한 두세 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애들한테 적응력도 빨라지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훨씬 더 좋아요. 안에 밑에까지도 공기가 잘 통하고 있어가지고 잘 썩지도 않고 오랫동안 관리하기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지금 통은 아까 만드는 거라 또 한 번 더 보여드리네요. 이거 지금 빨간색 표시하는 거는 지금 배다른 개체들 한 통에 관리하려고 구분시켜서 해놓는 거예요. 퍼 담고 다섯 마리씩 보여주려고 하나 보면 여기 거미진 님의 자리인데 여기를 공개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카메라를 올리는 순간 난리가 나요. 난리가 안 돼서 그래서 딱 여기 딱 그 테이블 위에까지만 보여주고 갈게요. 아, 그 전에 그 골덴이 500마리랑 800마리였나요? 몇 마리였죠? 1000마리? 1000마리 옮기는 한 몇 시간 걸렸어요? 사육장 세팅까지 포함해서 5시간. 오, 장난 아니네요. 5시간. 아시는 분은 아시죠? 1000마리를 피클통에 옮기는데 5시간이라면 무지막지하게 빠른 겁니다. 정말 빠른 거예요. 그럼 시작해봐요. 뭐 하는 건가요? 굴러가지 말라고. 아, 굴러가지 말라고? 네. 아하. 네, 좀 다르게 하네요. 구조물을 빼고 꺼내는 것보단 지금 우선 보이는 것 먼저 빼려고 하시는 건가요? 네. 아하. 찍으니까 안 되죠? 네. 네. 톡톡 가야 되는데. 지금 찍으니까. 네, 역시 빼네요. 역시 뺍니다. 네, 구조물 있으면 구조물 빼고 하는 게 좋은데 왜 구조물을 늦게 빼려고 하냐면 한 번에 다 튀어나오면 막 그 저 아통 안에 놔둬도 막 기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주저한 것 같아요. 우선 꺼내놓고 예, 그렇죠.
저거는 통은 뚜껑 안 닫았나요? 네? 지나가면 어떡하려고 해요? 괜찮습니까? 네. 매장에 돌아다니는 애들 중에 유나씨가 옮기다가 탈출한 애는 없나요? 많아요. 많답니다. 그런데? 치러간다고? 안 내려갑니다. 이거 좀 더 짧게 자르면 더 낫지 않을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깎지만? 네. 제가 탈출하는데요? 아! 중요한 거! 왜 러쌤을 나무쌤인데 포켓통에 환기 잘 안 되는데 관리하시나요? 너무 많아서 관리할 통이 없어요. 너무 많이 해서 관리할 통이 없어요? 네. 네, 러쌤 같은 경우는 되게 강인해가지고요. 웬만한 사육장 환경에서도 잘 버텨요. 얘네들은 잘 죽지 않고 강인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일반 나무쌤을 이렇게 키우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일반 통에다 키우시는 걸 권장드려요. 환기가 잘 되는 거. 러쌤 정도는 뭐 애들이 강인하기 때문에 환기 구멍이 없어도 잘 버텨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벗어날 정도의 사이즈가 됐을 때는 환기가 잘 되는 걸로 옮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피크통에 옮기는 거는 우리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개체가 너무 많아졌어요. 개체가 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도매로 나갈 개체들도 있고 도매로 받으시는 분들이 피크통을 좋아라 하시기 때문에 네, 피크통에 담아놓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이런 식으로 나무이성, 버러우성, 배해성 모두 다 관리할 수 있는 피클통에 담을 때 관리하는 방법 소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그러면 거미진님과 함께 한 영상 마무리 짓게요. 안녕.